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채널 무한대 신화가 만드는 방송 신화 신화방송 제1회 2색 올림픽 대회가 열리고 있는 잠실 실내 학생체육관입니다.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전영준이고요. 네네 반갑습니다. 오늘 중계할 해설 그리고 각종 인터뷰뿐만이 아니고요. 깨알같은 우승 그리고 편집병을 맡게 된 장동현입니다. 케이블 지상파 IPTV 뭐 이것들 다 합쳐서 하루 24시간 360원 1년 8760시간을 내내 봐도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런 올림픽이 바로 이 신화방송에 펼쳐집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아 그렇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팬들 이 경기장에 보시면 한 4만 명 정도가 운집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네요. 제가 네. 집에 딱 올 정도에 바로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없어요.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선수 입장! 문정석. 오, 역시 에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폭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1970년 2월 16일, 일남 이녀준 막내, 80cm. 우리 신화의 얼굴 담당이죠. 네.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예, 신화의 다비드상이라고. 예,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포즈도 입죠? 예,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포즈도 입죠? 김동완. 자, 두 번째, 자, 김동완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김동완 선수 1979년 11월 21일 생. 학력이 강남 파라컷 출신 전문가예요. 학력이 강남 파라컷 출신 전문가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강남 파라컷 네. 출신. 늠름하게 마치 대선 장군이 입장하듯이 야 언뜻 보기엔 말이죠 올해 총선에 출마할 것처럼 대단히 천천히 입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데요. 정필교. 우리에게는 뭐 당연히 신혜동 선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19년생 11월 27일 생일이고 이남동 첫째 태권도가 고민 상단입니다. 태권도가 고민 상단입니다. 그래요? 네. 돌려차기 기대해요. 김정은 선수가 예전에 출연했던 영화, 박살난 영화 생각이 나죠? 그렇습니까? 이건 바로 김정은 선수에 대한 선제 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가! 이민우. 자, 네 번째 선수 이민우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79년 7월 28일생. 호적상에 80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79년생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정샷으로 돌사진 79년생이라고 찍힌 돌사진을 보여주면서 동갑을 인정받은 선수예요. 네. 야 이민우 선수! 네. 야 이민우 선수! 샷과 슬래시 게임까지! 야 그렇습니다. 너무 잘 흘린대거든요. 뭔가 부실한 겁니다. 오늘 점퍼를 혼자 입고 왔다는 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화의 우리 깔창의 요정이죠, 이민우 선수. 대단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깔창! 자존심의 상징이죠. 네, 신발을 벗었습니다만 다리를 땅에 대진 않았어요. 신발을 벗었습니다만 다리를 땅에 대진 않았어요. 그럼요. 깔창의 높이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요. 네, 오늘 신화 이민우 선수는 신화의 공중부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충재. 자, 전진 선수죠. 80년생 8월 19일이 생일입니다. 별명은 살충제, 보충제, 구충제. 예, 이름 때문인데요. 살충제, 보충제, 구충제. 예, 이름 때문인데요. 파이팅 있게. 마치 세렝게티처럼 기린이 뛰어오는 듯이 굉장히 늠름하게 씩씩하게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릿살 때문에 사자 또는 아기새라는 그런 별명까지 받았습니다. 저스틴 눈빛 카리스마 보십시오. 저것을 보니까 옷 다 벗고 찍은 누드집이 생각나는데요. 디테일까지. 전화의 힘이 없기 힘들거든요. 네. 굉장히 디테일 아름답습니다. 이선호. 자, 마지막으로 자 이선호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MD 81년생. 1월 21일이 생일이고요. 신화의 래퍼고요. 막내기도 합니다. 막내죠. 멋집니다. 야, 팬들이 환호성 보십시오. 예. 아무런 등장 세레머니 없이 마치 일반 스포츠맨처럼 나왔어요. 멋집니다. 얼마 전까지 국방부 소속이지 않았습니까? 네. 정한 씨와의 필요한데도 충분히 저기 여유가 넘치는 모습. 대단합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연기자로 김동완 씨로 그냥 바로 박았어요. 김동완 씨. 아니, 이것도 에릭 씨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프로필에서 바로 서로 동정심이 느껴지는. 네. 두 눈을 감고 조용히 있습니다. 신화 컵분이 대표 아닙니까? 대표한테 잘못 걸렸어요. 애 대표님에게요. 사장님 보스가 그냥 철철 넘치네요. 재밌다. 저는 경기는 총 7개 종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개인전과 단체전이 골고루
메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게임당 금메달 3점, 은메달 2점, 그리고 동메달 1점. 단체전은 이긴 팀의 금메달과 3점, 진 팀은 역시 0점이 부과됩니다. 아주 예능 티가 팍팍 납니다. 상위 1, 2, 3등 얘기는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이 수여가 되고요. 하위 4, 5, 6등에게는 꽃샘추위가 한창입니다. 어느 같은 날 벌칙으로. 오, 이게 뭡니까? 네. 얼음 대패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음 대패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수! 선수! 저는 신화 방송 제1회 이색 올림픽에 참가함에 있어 진정한 스포츠맨십에 입각하여 규칙을 준수하며 경기에 임할 것을 모든 선수들의 이름으로 선사합니다. 선수 대표 문정혁. 야, 역시 탤런트는 틀려요. 목소리부터 카리스마 넘치지 않습니까? 아, 저렇게 선수하는 거 보니까요. 과거 불새 명대사가 생각납니다. 네. 뭐 타는 냄새 안 나요? 하고 있잖아요. 야, 명대사 생각하고 있잖아요. 받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에리 씨 라이브 버전으로 뭐 한번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타는 냄새 안 나요? 뭐 타는 냄새 안 나요? 선수분이 타고 있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청률 타는 냄새가 마음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1회 이색 올림픽 대회 개회를 육상 경기가 펼쳐질 육상 스타디움입니다. 야, 육상 올림픽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육상 경기 어떻게 펼쳐집니까? 야, 첫 번째 펼쳐질 이색 경기는 바로 사무실 의자 달리기입니다. 경기는 독일 귀향지 헤세 지역 베드헨이젤마을에서 열리는 경기로 제 입장에서 보면 잘 모르는 마을에서 펼쳐진 거 이것도 찾았어요, 우리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말 그대로 사무실 의자 멀리뛰기입니다. 뭐 멀리뛰기와 룰은 똑같고요,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조금 특이한 거죠. 맞습니다. 세 번의 도전에서 가장 좋은 성적 하나만을 저희가 기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선수 등장해 주세요. 김동완. 아, 시작도 여유가 보이네요. 네. 동완이 바닥이랑 신발 맞췄다, 그지? 스포츠까지. 네. 자, 갑니다. 우리 선의 경쟁을 하자. 네, 김동원 선수 1차 시도입니다. 네. 1차 시기. 1차 시도입니다. 네. 1차 시기. 오, 그렇습니다. 동작기. 오, 그렇습니다. 동작기. 오, 그렇습니다. 동작기. 오, 지금까지 좋은데요. 아, 왜 안 되겠지? 사이드 사이드. 동작기. 오, 지금까지 좋은데요. 그때 바퀴 방향이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골프로 네. 얘기하면 스퀘어. 그쪽이든 안쪽이든 바깥쪽으로 열리거나 닫히면 저렇게 그쪽 그 아웃 되는 거예요. 김민우. 두 번째 도전에서 밀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가요. 네. 아, 김동원 선수의 1차 시기가 실격되는 바람에 2차 시기에 좀 부담감을 덜고 출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김동원 선수, 오! 그렇습니다. 네. 김동원 선수, 오! 잡아, 주소와 갖고 와. 이종원 씨, CF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아, 멋지지 않습니까? 네. 네. 최후의 퍼포먼스, 아, 멋집니다. 혼자서 위에서 아주 점퍼를 두툼하게 입은. 아, 전운이 감돌고 있죠? 야, 잠깐만. 네. 이거 하는데 떨리는 건 뭐지? 평소에 농구, 골프, 복싱, 스노우보드, 인라인 스케이트를 좋아하는 자, 우리 이민우 선수. 아. 자, 1차 시도! 자자자자. 자, 1차 시도! 좋은 다 좋았고요! 네. 자! 1차 시도! 좋은 다 좋았고요! 네. 자! 1차 시도! 좋은 다 좋았고요! 네. 대단합니다. 야, 우리 시범맨들 정신없습니다, 지금. 네, 1차 시기 무난하게 지금 굉장히 먼 거리를 왔거든요. 좋은 생각 같다. 13m. 13m요? 아, 저희는 시스템이 아주 친화적이어서 선수가 저희에게 기록을 직접 얘기해 줍니다. 네. 기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신화에 이민우 씨가 저희에게 직접 기록을 얘기해 줘요. 13m. 네. 오, 좋다. 그렇게 봐. 야, 문정혁 선수거든요. 가요계의 탑이 되세요. 네. 아, 문정혁 선수 나왔습니다. 대표. 야, 저랑, 저랑 동질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협자 돌림이고요. 아, 외모는 많이 틀리지만 어쨌거나. 대박. 아, 기대가 되는데요. 아, 해봐. 오, 지금 등지고 있었어요. 저거 파울 되면 다시 합니다. 보이스 에릭이죠, 보이스 에릭. 저희가 사실 놀이별로 없거든요. 아, 이색 올림. 뒤로, 뒤로 돌면서. 됐어요. 저희가 사실 놀이별로 없거든요. 아, 이색 올림. 뒤로, 뒤로 돌면서. 뒤로, 뒤로 돌면서.
소탐 대신입니다. 습기는 역할을 줬습니다만 또 습기 역할은 너무 깊게 들어간 거죠. 네, 골프로 치면 호비고요. 윷놀이 치면 나가리지요. 안타깝습니다. 네, 약간 민망한 게 아니라 엎어맞은 거예요, 이건요. 야, 뭐 아니면 좋은데. 백도가 나왔네요, 백도가. 정필교. 예. 변택. 오, 나쁜 남자. 장대 높이뛰기에 이신바에바 선수가 많이 하는 전범인데요. 장대 높이뛰기에 이신바에바 선수가 많이 하는 전범인데요. 그렇죠. 이거 지나간 선수 그렇죠. 이거 지나간 선수 그렇죠. 좋습니다. 맞아. 제자리에 있을 때까지도 노젓기 보셨습니까? 네. 네. 전문용어로 물 들어올 때까지 노젓자 뭐 이런 거죠. 네. 대단합니다. 자, 13m의 기록 깰까요? 정답 중에 윤희우 씨의 기록을 깨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정필교 선수 현재까지 1등입니다. 1차식에. 정필교 선수 현재까지 1등입니다. 1차식에. 에릭 마지못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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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아, 박충재. 가요계의 우사인 볼트. 과연 멀리뛰기, 의자 멀리뛰기로 제패할지. 네. 네. 지금 객석 한가운데서 아버지 찰리박 씨가 크게 응원하고 있거든요. 네. 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찰리박 씨가 크게 응원하고 있거든요. 네. 잘해야 됩니다. 네. 깜짝이야. 좋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렛츠고. 오케이, 좋습니다. 원투. 마치 봅슬레이 자세 같아요. 좋습니다. 자, 뛰면서. 오, 좋습니다. 뛰면서. 오,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여기. 19.5m가 나왔고요. 자, 이설아 우리 앤디 선수입니다. 구단되네. 사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직까지 군인 정신이 살아있는 신화 멤버 중에 한 명이죠. 네. 안 되면 대기해라. 그 정신으로 오늘 1차 시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 같습니다. 아, 잘할 것 같아. 아, 전진 선수와 시작이 좀 다르거든요. 오, 좋습니다. 이미 도움 닿기 좋았어요. 시작이 좀 다르거든요. 오, 좋습니다. 이미 도움 닿기 좋았어요. 됐습니다. 처음에 시도는 좋았지만 네. 마지막에 뒤심이 좀 오네요. 신화의 막내다 지금까지는 기록된 선수 중에서 이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점이 안 기록이긴 하지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동완 2차 시기. 네, 2차 시기에서 불발을 붙였는데 2차 시기 좀 심적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하는 자세에서 가속력을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시작의 퍼포먼스는 항상 멋있습니다. 네. 오, 좋습니다. 젠걸음으로 젠걸음으로. 야! 젠걸음으로 젠걸음으로. 야! 퍼포먼스에서 오른 무릎을 발발자 시 힘의 상징. 세상에 멀리뛰기 다당 마이너스 3m를 뒤로 먹은 선수가 있을까요? 네,
남들 다들 전진할 때 혼자만 후진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7.3. 7.3. 7.3이면 제가 멀리 뛰기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리로도 하겠습니다. 1차 시기. 1차 시기 몇 미터 했죠? 아, 제로죠. 기록이 없습니다. 제로였습니다. 네, 1차 시기 실패로 내 속이 타고 있는 게 아니고 천불이 나고 있죠. 천불이 나고 있습니다. 빨리! 기합까지 달렸는데 지금 가장 좋아요. 네. 오,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4.4. 박진 선수의 기록으로 5m 한번 넘겨버렸어요. 네, 역 한 번 잡았는데.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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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실신이었어요.